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미 전역이 비상입니다.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들로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 정부가 발령한 Safer at Home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요. 당국은 단속까지 가능한 강력한 행정명령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요. 당국은 단속까지 가능한 강력한 행정명령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발령된 Safer at Home 행정명령. 기한은 오늘부터 시작해 4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생필품 구입과 반드시 필요한 업종들의 업무가 아닌 경우 모든 주민들이 자택 밖에 나가지 말 것을 강력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은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LA시 전역에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에리카 세테 LA 시장 역시 이번 조치가 단속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상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사회적 감시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will ask, well, how will you enforce? As I say, there's a social contract here. People, I think, recognize the need to do more and to meet this moment. People will self-regulate their behavior. 한편 오늘 자정을 기해 발동된 행정명령은 이 시각 현재 24시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이동은 아직 행정명령 위반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오늘 중으로 재택근무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끝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 제외되는 이른바 운영이 불가피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자정부터 전격 시행된 Safer Home.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 아닌 경우 누구나 집에 머물러야 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속합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LA 카운티 내 위치한 모든 업체와 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업종도 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교도소와 법원 등 치안 관련 부문, 수도와 전력 등 삶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이번 행정명령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주유소와 부품 판매점, 자동차 정비소 등 차량 유지에 관련된 업종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병원과 약국 등 의료보건 분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식료품점과 농산물 시장, 편의점은 정상 운영되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 종전과 같이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업종의 활동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소식을 전하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의 역할도 그대로 유지되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도 정상 운영됩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물류 이동이 문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체국과 택배 등 우편물 배달에 제약이 없으며 물류 이동을 위한 트럭 운행도 가능합니다. 카풀 서비스를 제외하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대로 운영되며 대중교통과 공항의 기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도 배관과 전기설비, 해충 구제업과 장의사도 영업에 제약받지 않으며 자산관리사와 보안업 종사자의 업무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9일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주와 시, 카운티별로 동시에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다 해도 상위 기관인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에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정부와 각 카운티, 시 정부의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명령에 따라 집에 머물라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 5개 카운티는 이보다 앞서 스테이 앳 홈보다 더 강력한 쉘터 인 플레이스, 다시 말해 자택 격리와 이동 제한 명령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위법인 주정부의 방침이 우선시됩니다. 아직 자체적인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 주민들도 캘리포니아 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지역 정부령이 더 강력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도 일제히 강력한 재택근무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커넥티컷과 펜실베니아 주정부도 내일 오후 8시를 기해 일제히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커넥티컷, 펜실베니아주 등 동부지역주들의 업소들도 일제히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인 주력업종인 네일샵과 미용실 등도 대상입니다. 그 밖에 쇼핑몰과 놀이동산, 카지노와 극장 등 모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택근무 의무화를 100%로 늘리는 동시에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실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의 20%가 20세에서 44세 사이인 만큼 철저한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세금 보고와 납세 마감일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마감일이 늦춰지면서 납세자들과 기업들이 이자나 과태료 없이 세금 납부와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납세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납세 기한을 90일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고는 4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신고와 납세 기한이 7월 15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었을 모든 납세자와 기업들이 이자나 과태료 없이 신고와 납부를 위한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고일인 4월 15일을 넘겨도 7월 15일을 지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 연기 조치는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주세 신고와 납부는 지역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각종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제키 레이시 검사장은 오늘 지역 교도소와 법원에 있는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 2천여 명의 비폭력 범죄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레이시 검사장은 자세한 유예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향후 30일 안에 구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스 비아노에바 셰리프도 국선 변호인들과 함께 2천 건에 달하는 사법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 조치 완화 대상에서 가정폭력 용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주말 슈퍼마켓 등에는 또다시 생필품 사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재기만 없으면 공급은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마켓 계산 때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마켓 측은 평소와 같이 매일 생필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물량이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 마켓들은 쌀과 라면, 계란 등 한 카트에 한 개에서 두 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진열대에 오른 생필품은 오후에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지와 페이퍼 타월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 한국에서 물량을 확보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휴지는 이제 지금 없어요. 휴지는 지금 없고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쌀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인 마켓은 일반 판매가에서 세일하지 않을 뿐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쌀 도매가는 $11 이하입니다. 그러나 일부 마켓에선 $12.99, $15 선에 판매되고 있지만 마진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12불고 싶어야 이제 하는데 12불고 싶고 그냥 판매가 이게 정상 가격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마켓은 마진 없이 그냥 거의 그냥 일단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마켓 측은 지난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지금은 구매 열기가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보된 물량이 많지 않아 고객 몰림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LA 지역 한인 마켓들은 필수 소비 품목들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사람들이 사재기만 줄이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총영 사관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공관 출입을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수적인 영사 민원은 이어가지만 캘리포니아주와 LA시 당국의 행정명령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A 총영 사관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공관에 출입한 민원인이 18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민원인의 출입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 총영 사관은 영사관 민원실 외부에서 줄을 설 경우 6피트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시행될 재외선거에 관련한 안전수칙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LA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는 코로나 관련 최신 뉴스와 함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는 covid19.ca.gov이며 LA시 정부 웹사이트 주소는 corona-virus.la/faq입니다. 주와 시,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KBS 아메리카 뉴스도 당분간 코로나19 특보 체제로 전환해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실시간 정부 발표 내용과 확진자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정보들을 뉴스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